W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사이에 바람이 꽤 차가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안 그래도 건강이 가장 큰 이슈인 요즘인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건강관리 잘 하면서 오늘도 W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제 옆에는 스피디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선수 는 아 좀 기대하고 왔어요.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실까? 시작부터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까? 아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제가 SK 팬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팬들은 다 알 텐데 외야에 공이 뜨면 난 걱정이 없어. 아 이 선수 때문에. 네. 네, 오늘의 W 라디오는 언제나 외야의 든든한 우리 선수죠. 김강민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 되게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즌을 얼마 앞두지 20번째 시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김강민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올 시즌 벌써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좀 어때요? 김강민 선수에게 이번 시즌은 좀 어떤 시즌이었는지? 앞 시즌들하고는 늦게 시작해서 많이 다르고 뭐 성적도 많이 다르고 뭐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올해 더 유독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요즘 워낙 또 활약을 또 여전히 해주고 계셔서 뭐 그것보다 지금 한 20번째 시즌인데 너무 힘든 시즌이라 아 뭐 잘하고 못하고보다 조금 고민이 많은 시즌인 것 같아요. 스무 시즌을 해도 고민이 많구나. 그렇죠. 언제나 고민이죠. 작년에도 그랬고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선수들은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런 데는 고민이 많구나. 맞아요. 잘하면 더 잘하고 싶은 게 또 맞아.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김강민 선수가 W라디오에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팬분들께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올 시즌 좀 힘들겠지만 팬분들도 좀 올해가 좀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이 왔는데 저희가 좀 해결은 못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이 주변 친구들은 잘생긴 아이돌 좋아하는데 저는 아저씨들 좋아한다고 친구들이 막 놀려요. 우리 숙 선수들 다 잘생겼는데 라고. 아마 학생인가봐요. 그치 주변에 이제 다 잘생긴 아이돌 뭐 이런다고 하시는데 좀 이런 고민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인정합니다. 아니 뭘 인정하는 거지? 뭐 그 또 원래 그 또래는 연예인들 좋아하고 막 아이돌 가수나 뭐 이런 가수들 좋아하는 게 상식이죠. 상식이에요? 네, 상식이고 뭐 주류죠, 주류. 아, 그치, 주류. 네, 10명 중에 뭐 9명. 네, 근데 어딜 가나 항상 비주류는 존재하니까. 네, 본인의 성향이고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친구분들이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가고 또 본인이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가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10명 중에 한 분이 우리 이 팬분이시구나. 비주류의 길을 걸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그치 그치. 네. 비주류는 항상 주류는 될 수 없겠지만 주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죠. 또 뭐 언젠가는 또 주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치 세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게 주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이 어찌 됐든 뭐라 그래야 되지 덕후라고 하나?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로써 뭐
본인이 좋으면 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뭐 김강민 선수는 지금도 잘 생기셨지만 젊었을 때는 더 인기 많으셨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어,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뭐 크게 그렇진 않았고. 지금 요즘 저기 뭐 사진을 찍어보거나 기사가 나면 사진이 찍히잖아요. 그쵸. 사진이 찍히고 그러면 아, 저, 나이를 좀 많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는. 아 진짜? 네. 화면에서 잡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굳이 또 관리를 별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아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런 기사 사진이나 이런 거 보실 때 그런 생각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일 놀랄 때는 저 핸드폰 사진첩에 19년도 찍었던 사진 있고 18년도 찍었던 사진 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 그 아, 세월이 제가... 느껴져요. 아니, 그게 슬픈 것 같아. 아 진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 작년은 나왔네? 아 그렇게 1년 1년이 달라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 PD님은 약간 동년배시잖아요. 공감합니다. 네, 1년 1년이 달라요. 아 진짜 그렇게 1년 1년이 다르다고? 네. 아 마음이 아프네. 나는 아. 돌려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다음 사연은 안녕하세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졸업을 앞둔 SK 팬입니다. 시험이 50일도 안 남아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도 잘 안 나와서 자신감만 떨어져요. 수학을 좋아했고 좋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은 수학도 너무 어렵고 심적으로 지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볼게요. 김강민 선수 응원 들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항상 SK 그리고 김강민 선수도 응원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야구 보러 가고 싶네요. 저도 그때는 임용고시 붙어서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민 선수 그때까지도 야구 해주셔야 해요 라고. 와. 근데 임용고시 이번에 붙어야 되는 것. 임용고시는 매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제가 임용고시나 뭐 이쪽 시험 쪽으로 매년 몰라서. 있기는 아, 해요. 매년 근데 있어요? 경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또 시험 나오니까 굉장히 심장 떨리네. 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 공부해가지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원래 책상 앞에 약간 앉아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약간 활동적인 스타일이라 이런 직업이 되었고 그런데 아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 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아 준비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분. 임용고시 붙을 때까지 야구하는 것밖에 없네요. 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 그거밖에 없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고 근데 좀 빨리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진짜? 수학 아 수학은 보기만 해도 어려운 학문 아니에요? 그치 그치. 저도 네. 문과라서. 저도 문과라서. 아, 여기 이과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그래. 이과세요? 아 모두가 왜, 문과야. 왜 이과인 것처럼 조용히. 모두가 다 문과구나. 이 아픔을 누구도 이해해 줄 수가 없네. 저한테도 너무 대단한 학문이라서. 아, 그렇죠. 수학 선생님은 늘 뭐 학창 시절에도 되게 대단한 존재였어요. 맞아 저한테도. 맞아 네. 맞아. 수치만 봐도 울렁증 오는데. 아 근데 진짜 김강민 선수가 그때까지 야구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빨리 코로나도 딱 끝나고 네. 진짜 우리 팬분도 딱 선생님 되셔서 야구장 오시고 그때까지 김강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계시고 아 너무 좋네요. 이분이 붙을 때까지 야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그냥 이번엔 안 붙고 한 3년 정도. 아니 안 돼. 그건 또 안 되잖아. 그건 또 안 되잖아. 얼마나 힘드시겠어. 3년 동안.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합의점을 찾아보는 걸로 나중에. 그리고 다음 사연도 우리 팬분들은 되게 수학을 잘하시나? 안녕하세요 김강민 선수님.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20살 대학생이에요. 제가 고민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저는 꿈이 없지만 수학을 좋아해서 대학에서 수학 관련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아했던 게 부담이 되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선수님은 좋아하는 야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있으셨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없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김강민 선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야, 이거는 그 운동하는 선수들은 웬만하면 공감할 거예요. 저희 어릴 때부터. 이게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그쵸, 시작했는데 그쵸. 이게 그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고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학업보다 야구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중학교로 가면서부터는 학교 수업에 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연습을 오.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다 하고 그쵸.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사춘기도 오고 이러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고민이, 돼. 예, 확실히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야구를 여기서 이제 야구에서 실패해서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부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많이 뒤처지고, 아, 안 해봤으니까 또. 그래서 좋아하는 야구를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그치. 좋아서 그냥 했던 이제 그게 시기는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고민, 스트레스, 잘해도 이제 계속 스트레스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또한 단계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내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엔 이 선수들이 모두가 꿈이 커요. 근데 이제 자꾸 좁아지면서 위로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을 가는 뭐 프로에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꿈이 작아져요. 아, 뭔가 현실을 알게 되니까. 꿈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이제 대학만 가면 돼라든지, 프로 선수만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라는 식으로 이제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좋고 이제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잘했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다가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무서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도 무섭진 않았어요. 아, 야구하는 게 그래요. 그냥 내가 가장 오래 한것 중에 하나니까, 아, 여태까지. 오래 한것 중에 하나니까 이번 생에서는 야구를 그냥 오래 했다.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야구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이 하나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해도 또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버릇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노력을 해본 사람이 다른 거에도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대부분 보면 지금 제 주변에도 야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선수들도 많고 네네. 어릴 때부터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그만두고 했는데 비록 내가 좋아서 이걸 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이만큼 열심히 하면 뭐 다른 분야나 그쪽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냥 후회 없이 자기 앞에 있는 일 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방법은. 거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혹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걸 해도 분명히 잘할 거다. 충분히. 그런 너무 말들을 지금도 많이 해요. 저희들끼리도 많이 하고 일단은 이 하나를 얼마만큼 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성공하는 사람들 마인드는 다른 일을 해도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뭘 맞아. 하든.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김광현이면 김광현이 야구를 안 하고 다른 걸 했어도 아마 저만큼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뭐 재능이 더 있어서 더큰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그냥 그 정도의 노력이나 그런 마인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제 멘탈이나 이런 것들은 아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 되게 도움이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네. 어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공부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고민인데 이제 사춘기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부모님이랑 자주 싸우고 또 후회하고 그래요. 말도 필터 없이 막 나오고 부모님 입장에서 딸이 어떨 때 가장 좋나요? 효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것 자체가 좀 효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이제 본인 마음과 같지 않게 이제 행동하게 될 때가 그치, 많죠. 그치 이렇게 막 네. 틱틱 이야기 하게 되고 또 뒤돌아서면 좀 후회도 하고 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츤데레라. 근데 어때요? 딸을 키우시는 입장에서. 저희 딸은 너무 어려서. 아직은 그쵸. 네 어려서 뭐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근데 대부분 보면 저도 이렇게 옆에서 요즘 사춘기 겪고 있는 조카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엄마가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걸 하더라고요. 약간 청개구리. 예. 네. 어. 왜 그래야 되지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말을 안 하고 있고 어, 맞아, 그렇더라고요. 맞아, 맞아. 야, 이 사춘기는 저는 사춘기를 너무 오래전에 겪어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이 없어요. 저는 사춘기 때 그냥 별로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그때 또 한참 야구 네. 하고 계셨을 때니까 그쵸. 네. 부모님이 약간 저기 뭐냐 방임이라 해야 되나 어... 좀 많이 좀 풀어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렇게 해봤자. 안 들을 것 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풀어놓으셨던 것 같은데 어. 그랬던 것 같고 아, 어떻게 해야 효녀인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딸이 어떨 때 가장 좋지?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떨 때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딸이 다 좋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한테 자식은 항상 이제 이쁜 자식이고 내 자식이니까 뭐 굳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고 어떤 행동을 안 하면 안 좋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김광민 선수도 얘기했지만 이분 지금 충분히 효녀예요. 그런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저는 인지 못했어요. 저도요? 네. 저는 절대 어. 생각하지 못해서 나는 사춘기인가 하고 지나갔으니까 이게 사춘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아, 이걸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아, 이미 효녀시다 이미 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이미 자기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알 거예요 분명히. 이미 효녀시다. 근데 그 부모님은 조금만 더 풀어놓으면 또 잘하실 것 같은데 뭘 자꾸 의견에 마찰이 생기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춘기겠죠. 그치.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좋은 딸이신 것 같으니까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 조금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좀 따뜻하게 하고 차라리 될 것 같아. 이 자주 싸우신다 그러는데 차라리 말을 좀 줄이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요즘 그 유행하는 거리두기를 아침에서. 조금 두면 아 집에서? 네 그거를? 오히려 저기 뭐냐 어머님이 더 어머님한테 괜히 더 보고 싶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 요새 이런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에 일이 없어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지금 다른 곳에 일자리도 없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도 사실 두렵고 다른 일을 하자니 할 줄 아는 것도 그렇다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더 두려워지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 시간 동안 야구 선수를 하고 있는 김강민 선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 이건 뭐 요즘 워낙 많이 보는 그건데. 아 코로나 때문에 저희 팀이 굉장히 많이 저걸 보는 것 같아.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관중이 없어서 약을 못 하나? 올 시즌은 그랬나? 그래 맞아. 이런 시즌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텅텅 빈 야구장에서. 그렇죠. 이례적이죠. 이번 시즌. 맞아. 야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요즘 다 걱정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 일이 없어서 언제 망해도 슬프다. 이거 슬프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사실 원래는 이직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직을 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모든 회사들이 다 힘드니까. 다 힘들다 보니까 되게 고민일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야 되고. 맞아요. 네. 네.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뭐 치료 방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좀 생기면 뭐라도 그렇죠.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야 이거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뭐 저희가 답을 내려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은지님도 그냥 좀 위안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잘 아시는 이 상황인데 그냥 답답하니까. 근데 요즘 제가 그 뭐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위기에 제일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회사가 없어져도 어찌 됐든 다른 일은 찾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그 전에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그 어떻게든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든 저렇게든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될 것 같고. 아 슬픈 일이네 이것도. 아 이 코로나가 여론 망쳤네. 근데 진짜 뭐 지금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고 모두가 다 힘드시겠지만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빨리 상황이 좀 좋아지는 걸 바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래요. 사람이 진짜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적응의 네. 동물이고 뭐든 다 또 헤쳐나가니까 앞이 깜깜해도. 그렇죠. 그리고 김강민 선수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누구보다 위기에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위기를 뭐 은지 씨도 그렇고 모두가 잘 극복해 나가면 분명히 또 다시 예전처럼 또 좋은 또 시간이 또 올 테니까. 네. 맞아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다들. 저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냥 이게, 그랬었지. 네, 그랬었지. 그냥 어제 저희가 하는 속된 말로 그냥 술안주예요. 항상 그렇죠. 하는 말들 중에. 저 작년 시즌 말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지금이 더 힘들어서. 네, 지금이 더 힘들어서. 맞아. 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아, 맞네, 뭐 그랬었지. 진짜, 맞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지금 네.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작년 시즌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진짜 기억을 못 하고 있었네. 네, 저는 작년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막 스트레스성 뭐 다 생겼었는데 지금 더 힘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어요. 그래, 네, 맞아. 그런 것들도 있고 어차피 이게 지나가면 다 극복하고 나면 또 좋은 자산이 될 거니까. 네.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잘 네. 지나가고 나중에는 그냥 그랬었지 하는 네. 정도가 될 테니까 네.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빠가 고3 수험생인데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옆에서 어떻게 응원하면 좋을지랑 오빠가 앞으로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오빠 이름이 박찬홍인데 응원 한 말씀만 해달라고. 오빠가 김강민 선수 팬이라고. 이 이름 제가 박찬홍 이 이름을 제가 되게 어린
그 팬이었는데. 어 진짜?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하시는. 이 이름은 기억하는데. 우와 고3이시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맞다고 하고 맞는 것 같아. 맞을 맞는 수도 있는데 같아. 정말 네 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살이면 13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살 네. 지금 19살이니까 15년 전. 15년 전. 15년이에요? 15년이면 2005년. 아 그때 좀 맞는데? 어 맞는 것 같은데. 수도 있겠다. 어, 이름? 4살, 5살, 어떻게 그렇게 때? 기억하세요? 아니 좀 특별하니까 특별한 팬에서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야구를 이제 막 시작할 때라 그 어린이 팬 같으면 기억을 하죠. 어리니까. 어머 세상에. 근데 이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이름 비슷한데? 똑같은 것 같은데? 어 너무 힘이 되겠는데 이미? 벌써 고등학생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진짜 그 팬이 맞다면 그 꼬마 팬이 벌써 수험생이 됐대요. 이야 응원 한마디 좀 부탁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나 너무 오래됐는데. 언제 해야 되지? 아 무조건 잘 될 거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 떨어지면 어때? 재수하면 되지. 아 명쾌합니다. 아 세상 네. 떨어지면 응원이야. 어때? 아 어차피 저기 뭐냐 저 사회에 나오면 저기 뭐야 뭐다 실패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이 성공만 할 수가 없는데. 괜찮아 그냥 막 편하게 해야지. 아 진짜 삼촌 같아. 아 이게 편하게 하면 다 되지. 그래서 너무 목표가 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하나? 아씨 궁금하네. 그리고 걔 맞나? 그것도 궁금하고. 아 맞으면 연락 좀 주세요. 우리 찬홍군. 네. 찬홍이 힘내라고 이름 넣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찬홍아 힘내. 잘 될 거야. 아, 진짜 그 꼬마 팬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고민인데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다가도 너무 걱정할 게 눈에 선하니까 괜찮은 척하게 되네요.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 때문에 우울한 기분을 전염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작년까진 야구장이나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되니까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으쌰으쌰 하다 보면 언젠간 길이 보이겠죠? 김강민 선수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선수분이신데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인생의 슬럼프에 빠졌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잘 안 된다거나 무슨 일을 준비하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도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업무가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하긴 어떤 위치에서는 슬럼프라는 게 다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또 걱정하게 만드는 건 싫어서 또 말씀을 잘 못하시나 봐요. 근데 주변에 친한 분들한테는 이야기하면 함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건데. 오히려. 오히려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네, 해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이 해답을 들으면 더 좋겠지만 해답을 못 들어도 해답을 못 듣는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어려운 문제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어차피 고민해도 네.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뭐 당연히 따라오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이란 거는 반은 쓸데없는 고민이고 그 중에 또 남은 반 중에 반은 극복이 안 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고민일 거고 그런 거에서 아니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고민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라면 이제 극복해야죠. 극복 즐기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 보내신 것처럼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툭 털어놓으면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아 그렇죠. 네.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래. 그럼 그냥 뭐야 그래도.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고민이 고민이 아닌 거 되는 거예요. 아, 심각하지 않은 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나도 고민이고 옆 사람도 고민이고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고민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민은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럼 뭐 어려운 거니까 또 그걸 또 해결하기는 고민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해결하면 좋겠지만 생각을 약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김강민 선수의 이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네, 고민이 슥 해결되셨나요? 부디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고민이 생기면 W라디오를 찾아주세요. 네, 김강민 선수와 함께하는 W라디오 이번에는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녹음 전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이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수님 요즘 01년생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인가요? 뒷페이지. 아, 여기 있네. 이거. 네, 요즘 워낙 좋은 활약 보여주고 계셔서 01년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01년 입단인데 입단 그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01년 입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뭐 젊은 선수들과 비교해도 절대 그만큼 좋은 활약 보여주고 계시니까 제가 티를 안 낼 뿐이에요 그냥. 제가 티를 안 낼 뿐입니다. 티를 너무 안 내셔서 조금은 내셔도 네, 돼요. 너무 네? 편안하게 잡으시니까 조금은 내셔도 돼요. 아니 티 내면 저기 벤치 앉아 있어요. 아니 티 내면 벤치 앉아 있어요. 아, 참으시는 거구나. 아 그래서 참으시는 거였어. 그리고 하나의 시절을 다시 겪을 수 있다면 풋풋한 신인 시절 아니면 팀과 개인 성적 모두 최고의 전성기 시절. 이야. 이건 진짜 고민이 되겠는데요. 전성기 시절이죠, 그래도. 전성기 시절이죠. 팀과 개인의 성적 모두. 풋풋한 신인 시절 힘들어. 이거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그러면 김강민 선수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0년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2010년도. 네.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뭔가 커리어의 제대로 된 시작 이런 느낌인가요?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시즌을 보냈던 첫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아, 2010년. 이 해는 뭐 팀 우승하고 맞아. 제가 골든글로브도 받았고 뭐 이런 그때는 좋았던 그거에 많아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딱 10년 전이네. 네, 제가 야구를 잘한 시즌은 뭐 한두 시즌 더 있긴 한데 그 이제 팀 성적이 같이 좋았던 거는 10년 시즌이랑 18년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좋았지. 그치 그치. 그리고 강민 선수님 저 19살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너무 멋있어서 오빠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아하. 아, 그래도 돼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 마음 놓고 오빠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저기 그 추석 때 그 나훈아 그걸 봤는데 아 나훈아 가수님 그 언택트 네. 콘서트 네 그걸 봤는데 오빠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치 나 우리도 나훈아 선생님의 버금가는 영원한 청춘인 오빠가 딱 여기 같아요.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서 너무 나이 차이 많은데 많이 오빠라고 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19살 차이면 괜찮아요. 아 괜찮다? 네, 저는 괜찮아요.
정도면 괜찮아요. 아 오케이. 그리고 결자매들은 잘 지내고 있냐고, 학교도 잘 못 가고 놀러 다니지도 못해서 많이 심심해할 것 같다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또 유치원 갔는데 그 뭐 엄마한테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혼나고 뭐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 결자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요즘 결자매 비행기를 언제 타나? 네, 이제 아빠가 야구가 끝나면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같이 이제 못 나가니까 일단 비행기는 못 타는 걸로. 네, 저 첫째랑 둘째는 항상 겨울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가 이제 놀아준 적이 없으니까 여름에 같이 수영장을 한 번은 못 가니까 그쵸. 이제 겨울에만 이제 같이 이제 나가서 리조트에서 놀 수 있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아유, 그것도 올해는 못하네. 예약했던 것도 모두 취소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냥 가까운 펜션이나 잡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 대신 자동차 타는 걸로. 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관심사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첫째는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도 잘 배우는데 둘째는 뭘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 배우냐고 자꾸 묻더라고. 아~ 네.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한글부터 배우라고. 아, 다 단계가 있단다. 순서가 있단다. 네, 한글부터 배우라고. 아 네. 귀여워. 네. 그런 일들이죠.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애기들도 너무 안쓰러워요. 뛰어놀 나이인데 한창. 그리고 환갑잔치는 문학에서 하실 거죠? 팬들도 초대해 주세요. 야구장에서 환갑잔치 하면 거의 뭐 기록 아닌가? 뭐 거의 콘서트 형식으로. 네. 콘서트 형식으로 해야죠. 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강민 선수 꼭 건강해서 80살까지 문학에서 야구하기 약속해줘요. 2061년 9월 13일 문학에서 팔순잔치 하는 날. 환갑을 넘어서 61이에요? 환갑을 넘어서 팔순잔치까지 우리 팬분들을 아, 보고 계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그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마음만 받을게요. 아 2061년 9월 13일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요즘 중고참 선수들이 저한테 이제 약 올려요. 저기 뭐냐 몸 괜찮냐고 자꾸 약 올려요. 다리 삐거덕거리지 않냐고. 얘기해 줘요. 너네도 금방이라고. 아니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 주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주로? 16번 선수가 16번 선수가 이번에 저희 낮 게임 5경기였거든요 연속으로. 네네 그쵸 연휴에. 네. 수요일부터였나? 수, 목, 금, 토, 일? 맞아요. 네. 네. 그 5개 많은데 그 제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부상 선수가 많아가지고 다 나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치. 근데 김상현 선수도 다 나갔어요 그때. 둘이 같이 다 나갔거든요. 네, 농담삼아 그러더라고요. 성인 안 힘드냐? 그러니까 아 할아버지도 시험 나가는데 나가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아... 서로 그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그냥 농담 삼아 이제 서로 힘들지만 의지도 되고 그런 거죠 뭐. 네. 김성현 선수도 많이 힘들었을 건데 이번에 그렇게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그라운드에서 뛰신 거구나 그 낮 경기를. 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수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아 이거는 그 수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면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아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집중력이 제일 중요해요. 집중하기 굉장히 힘든 그거예요. 그치. 상황이에요. 수비 나가서 특히나 외야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플레이에 직접적인 간섭을 안 하는 포지션 네네, 중에 하나예요. 네. 포수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겠지만 투수 포수는 그쵸?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는데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 집중력을 9이닝까지 수비 나가서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야 돼요. 수비를 잘하려면. 아. 무조건. 아. 그게 첫 번째로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상황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 수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많아요. 집중력도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 자체가 달라지니까 상황에 따른 이제 플레이 인지 능력이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고 그렇죠. 마인드도 중요하고 기술도 물론 중요해요. 기술은 기술도 중요한데 기술을 따지기 전에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그 기술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막내 따님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야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따님 한 명 더 보시고 16년 더 뛰어주실 순 없을까? 네? 저 이게 막내 딸이 아니라 원래 첫째 딸이 입학하고 막내 딸이 인지할 정도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인지할 정도? 네. 아 근데 약간 와전이 돼서 이렇게 된 와전이 거구나. 돼서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로 된 거구나. 입학할 때까지면 지금 막내딸이 3살이거든요. 5년이에요. 네. 그건 좀 무리고 첫째 딸이 원래 같으면 첫째 딸이 내년에 이제 입학을 해요. 네, 입학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막내딸도 이제 5살 정도 4살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더라고요. 아 그쵸 둘째를 그쵸. 보니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와전이 돼서 갑자기 막 늘어나더라고요. 아 계속 늘어나는구나. 네. 근데 이것도 모자라셔서 따님 한 명을 더 보시라고. 아 저는 그냥 제가 제 몸이 허락하고 제가 이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만 뛰려고 해요 항상. 네. 제가 납득이 안 되면. 그냥 갑자기 야구 그만한다 할 수도 있어요. 저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아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마음이 있어요. 지금 거의 뭐 그냥 제가 몸이 되니까 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약속드릴 거는 저는 그만둘 때까지 일단 노력은 할 거예요. 제가 뛸 수 있게 몸을 만들고 뛸 수 있을 정도의 그 몸들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만둘 시점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오게 되면 저는 바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팬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날이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우승을 하시고 한 번 더 우승을 하시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네, 마무리해 주셨으면. 그리고 요즘 주접 이런 건 좀 아시나요? 우리 팬분들의 주접 댓글 같은 게 이런 건데 한국의 3대 마요는 참치 마요, 치킨 마요, 김강민 늙지 마요. 아니 참치 마요는 저도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치킨 마요 맛있어요? 치킨 마요 맛있어요. 아 네. 그래요? 김강민 늙지 마요.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은 SK의 자부심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럴 줄은 몰랐네. 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아홉 개 구단 팬들이 은퇴 투어 해줄 테니까 은퇴하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요새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우리 팬들은 반대입니다. 우리 팬들은 절대 안 되는데 다른 팬들이 요새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무슨 은퇴 투어예요? 그리고 저도 40대 좋아해요. 공유 말고 김강민이요. 저 아직 40대 아닌데. 40대 아니에요 아직. 아직. 30대 후반을. 아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거는. 네. 그러네. 이제 확실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내년에 다시 듣는 걸로 해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의 든든한 외야로 한 경기라도 더 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늘 든든하고 한없이 감사합니다. 선수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응원합니다. 부디 오래오래 SK에서 봅시다. 떡국 드시지 마세요. 뭔가 다들 이 한 마음이야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이를 못 먹게 하려고 다들. 저보다 제 나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거예요. 진짜. 저는 어느 순간 그 뭐다 그냥 30대 후반이지 뭐 몇 살이지 8인가 9인가 막 이렇거든요. 그냥 7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7. 여덟하고 아홉은 계속 헷갈려요. 누가 물어보면 오늘 몇 살이지? 그러면 저 아홉이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시간을 부여잡고 싶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많은 팬분들이 고민이나 질문 보내주셨는데. 뭐 아직까지도 진짜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라디오로 팬분들 만나게 돼서 또 반가웠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제 나이를 저보다 더 슬프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아서 제가 더 어려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끝까지 노력할 거고 또 올 시즌은 좀 만족하지 못하는 시즌이고 좀 변수도 많은 시즌이고 팬분들이나 선수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즌인데 또 저희는 이제 남은 경기 이제 지금 시점에서 18경기 정도 남았는데 또 잘 준비해서 올해는 겨울에 야구를 못할 것 같고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분위기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W 라디오는 김강민 선수와 함께했는데요. 여전하다는 게 이렇게 고맙고 감동적이란 걸 항상 느끼게 해주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의 마음 역시 여전함을 알 수 있었는데 항상 외야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김강민 선수에게 지금처럼 언제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야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